안녕하세요. 네, 모두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건강하시고 또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하시고 모두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회를 금년도 첫해 기회를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사실 이제 제가 여기 서울대에 부임해서 뭐 그동안 명명 약간의 옛날 히스토리도 약간 포함해서 쭉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구강질환의 면역 미생물학적 접근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구강질환에 이제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근데 넘어가지 않네요. 네, 먼저 이제 여기 여러 학생들이 현재 있는 학생들이 아니고요. 예, 이미 졸업해서 그동안 저희 연구실의 주요 데이터를 연구 결과 성과를 내는데 많이 기여한 학생들이고요. 이제 이첫 번째 졸업자인 지숙 박사는 아주대 치주과 예, 교수로 재학하면서 아니 재직하면서 그 이후에도 저희와 이제 치주염 관련해서 공동 연구를 많이 수행을 했고요. 박희경 구강내과 박희경 교수님이나 윤혜정 교수님, 성모병원의 류마티스내과 박성환 교수님, 또 여기 서울대 의대의 김인호 교수님, 정준호 교수님, 또 자연대 천준식 교수님이나 서병재 교수님 등 여러 타 대학 교수님들과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제 그동안 연구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 연구실에는 그 연구교수 장성호 박사님하고 박사학위 과정에 이제 3명 학생과 석사 과정 1명 학생을 데리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실 이름은 Infection Immunity Fund Lab이라고 붙였고요. 이제 연구에서 저는 재미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도 연구 과정에서 재미와 흥미를 많이 만끽하기를 바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구강 세균에 대해 사실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여기 이제 서울대에 와서 최범 교수님을 만나면서 구강 세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요. 사실 박사 과정에서는 때는 이제 뭐 빗셀 레포투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포닥 때는 자가 면역의 지네틱스를 연구를 했는데 이제 구강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구강 세균이 이제 제일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 치주염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고 이제 다른 질환으로 좀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치주염의 패소지네시스에 대해서 제가 제일 관심이 흥미를 느끼는 부분은 항상 도대체 병이 왜 생길까에 가장 흥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주염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연구를 시작을 할때 제가 갖고 있던 지식이 사실 학부 때 배운 지식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결국 플라이기 어큐뮬레이션 되면 이제 치주염이 생긴다. 근데 이제 제가 학부 때 배운 지식으로는 막뭐그 당시 이러한 치주염과 연관된 뭐 피에진시바이러스 같은 건그 당시에도 되게 유명했었고요. 그러한 세균들에 대한 면역 반응에 과도한 면역 반응 때문에 오히려 치주염이 발생한다라고 치주 교과서에까지 이렇게 나온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균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되게 좀 흥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시작할 당시에 이제 알려져 있는 치주염과 연관되어 있는 세균이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F뉴클레아툼이나 여기 프리보텔라 인터미디아 같은 세균을 포함해가지고서 그다음에 또 P. 진저바리스, T. 포사이시아, T. 덴티콜라 같은 이러한 그 체조 병원균으로 지목된 세균들이 관여를 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고요. 당시에는 이 그림은 그 이제 그 하버드의 소크란스키 교수님이 그 박테리아의 그러니까 플락의 이제 DNA를 뽑아가지고 체커보드 하이브리디제이션이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해서 이제 만드신 도표죠. 그래서 이제 아주 이거 초창기 연구 결과인데 이제 그러면 이 앞에 이 도표에서 이 보통 이런 얼리 콜로나이저들은 헬스 어소시에이티드 박테리아고 이제 이쪽이 이제 치주염의 치주 병원균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가 달라서 얘는 치주염을 일으키고 얘는 안 일으킬까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 가장 이 세균들이 먼저 접촉을 하게 되는 세포 호스트의 세포는 구강 상피 세포이고 이제 진지발 서커스에 있는 뉴트로필이 가장 첫 번째 컨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피 세포하고 이런 세균들이 그러니까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 헬스 어소시에이티드 박테리아들은 아마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억제를 하고 그다음 그 대신에 이제 세균들을 억제할 수 있는 앤티마이크로비아 펩타이드를 많이 유도를 할 거다. 반면에 아마 치주 병원균들은 이런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많이 유발을 하고 이런 앤티마이크로비아 펩타이드는 억제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세균들을 이제 상피세포에 처리를 해가지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속하는 IL-8이나 IL-1α와 앤티마이크로비알 펩타이드인 ACVD2-3를 이렇게 봤는데요. 저의 그 예상과는 달리 이두 가지 다 인덕션을 가장 많이 하는 세균들은 이 이제 브리싱 콜로나이저에 속하는 F뉴클레아툼하고 P인터미디아 같은 세균이었고 치주 병원균으로 알려져 있는 세균들은 이렇게 많이 억제를 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에 있어서 보면 이제 F뉴클레아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세포면에 존재하는 TLR2라는 리셉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포 내 엔도조메에 들어가 있는 TLR9 같은 리셉터도 이 세균이 상피세포 안으로 굉장히 잘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IL-8이나 HBD 같은 것을 유도를 할수 있는데 T 덴티콜라는 얘도 이제 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TLR2와 TLR 그 9의 시그널링을 억제를 하는데 이제 얘가 그 활성산소 생성 억제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또 세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TNF-알파 같은 이런 사이토카인, 사실 TNF-알파 같은 사이토카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굉장히 잘 디그라데이션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인내 이미 리스폰스 억제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뉴트로필하고 또 인터랙션을 이제 관찰을 봤는데요. 그래서 뉴트로필이 이제 그 포식을 하는 중요한 세포지만 그 과정에서 그 티슈 디스트럭션을 매개할 수 있는 티슈 디스트럭티브 몰레큘을 유리하는다는 게 이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헬스 어소시에이티드는 이렇게 조금만 만들고 유리를 하고 페리오돈토패틱 박테리아는 이런 것들을 많이 유발을 해서 치주염에서의 티슈 디스트럭션을 매개하겠다라는 이제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이거는 세균의 도즈 디펜던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저희 예상과는 완전히 반대로 얼리 콜로나이저인 S-sanguinis가 제일 많이 유도를 하고 F뉴클레아툼 중간 T-덴티콜라는 뭐 거의 미미하게 이런 ROS라든지 이제 IL-1 베타 같은 그 이제 티슈 디서 티슈 파괴를 매개할 수 있는 물질을 이렇게 적게 유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치주 병원균이 어떻게 이렇게 염증을 여기서 유발을 할수 있느냐? 이 서브진지발 이 서커스 여기서 이렇게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느냐? 되게 이상하잖아요. 스트레프코커스는 왜 유발을 안 하느냐?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왜 그럴까를 고심을 하다가 몇 가지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치주 병원균에 속하는 애들이 이제 뭐 상피세포에 잘 들어간다라는 리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 치주 병원균에 들어 속해 있는 애들이 이 티슈 내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런 불을 내나 보다. 그래서 여기서 불을 내서 그 염증을 유발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실제로 티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세균을 디텍트할 수 있는 거를 여러 이제 그 인시추 하이브리제이션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 당시 처음으로 피 진지발리스가 바이옵시 한 그런 티슈에 진발 티슈에 이제 디텍트 되는 거를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당시 완전 이제 제일 처음 한 거라서 퀄리티가 되게 좋지는 않은데요. 보니까 그 헬시 사이트, 그러니까는 그 크라운 랜스닝 과정에서 얻어진 헬시 사이트에서는 8개 중에서 3명의 환자에서만 PG가 디텍트 됐고, 페로노타이티스 있는 사람에서는 8개 중에 7개에서 이제 그 디텍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세균이 이렇게 디텍트되어 있는 되는 사이트를 H&E 스테인한 거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니까 세균이 있는 부분 근처에 이렇게 그 염증 세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치주염 병소에서 염증 세포가 이렇게 리크루트 되는 거는 거기 세균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구나라는 그런 좀 인사이트를 얻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NGS에 의한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스터디가 되게 이제 활발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치주 연관된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스터디도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많이 됐는데 지금 이 논문은 미국의 디아스 그룹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비교적 초반에 그러니까 2013년에 발표가 됐고 상당히 이제 그 퀄리티 높은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결과에서 보면은 그 이제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그 페로노타이티스 환자의 플락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제 환자군에서 블리딩 사이트하고 넌 블리딩 사이트 두 군데에서 이렇게 채취를 해서 봤는데 보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세균의 리치니스라는 거는 이제 몇 종의 세균이 포함한 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헬시 사이트의 플락에서는 이제 약 70종의 세균이 있다. 그러면 페리오돈타이티스 환자에서는 한 130여 종의 세균종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세균종들이 얼만큼 이분하게 이제 분포하고 있느냐 해서 그두 가지를 합쳐서 다이버시티를 쉐넌 인덱스로 구했을 때 이제 치주염에서의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다이버시티가 증가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겉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스킨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그 디지즈와 연관을 하면 디지즈와 연관된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다이버시티가 굉장히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구강에서는 꼭 그거와 같지 않고 예를 들어서 치주염이 대표적으로 다이버시티가 증가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헬스와 페로노타이티스에서 같이 동이 많이 관찰되는 코어 스피시스와 헬스 어소시에티드 코어 스피시스, 페로돈타이티스 어소시에티드 코어 스피시스를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보시면 세 가지 잘 알려진 그세 가지 패서젠 외에
트리포넴이 되게 많고 유박테리움이라든지 스너지스티티스, TM7 여기 필리팍터 알로시스 같은 다른 세균들도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래서 이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세균이 그러면 이 플락 밖에 조직 밖에 있는 플락과 비교해서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두 가지 샘플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조직 자체의 DNA를 뽑고 플락에서 DNA를 뽑아가지고 스트럭처럴 컴포지션과 박테리아 커뮤니티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리치니스나 다이버시티 면에 있어서는 그 플락이나 티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 있어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체 간의 차이라고 할수 있는 베타 다이버시티를 보면은 플락에 비해서 티슈 안에 있는 거는 사람들 간의 차이가 이제 훨씬 적은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힌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메이저하게, 그러니까 도미넌트하게 발견된 어떤 이제 스피시스들을 이렇게 쭉 그렸는데요. 그중에서 그 여기 표시한 보라색으로 표시된 세 가지만 플락에 비해서 티슈 내에서 유의하게 이제 그 어번더스 퍼센티지가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F뉴클레오타임하고 PG가 굉장히 일치가 돼서 이두 개만 합해서 이제 한15 내지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F뉴클레오타임이나 이제 PG 이런 것들이 이 조직 진지발 티슈 내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디텍트가 되게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자세히 보면은 얘네들이 티슈 내에서도 이렇게 어그리게이트를 형성을 해가지고 마치 뭐 저희가 이제 바이오필름의 그런 카보하이드레이트를 염색할 수 있는 스태닝을 해서 봤을 때 그런 카보하이드레이트 성분이 염색돼서 관찰이 됨으로써 티슈 내에서도 바이오필름을 형성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얻게 되었고요. 이러한 진지발 티슈 내에서 또 이렇게 보면 혈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혈관에서 보면 이 엔도셀리얼 셀이라든지 요거는 이제 혈관 안에 있는 백혈구인데 그 안에도 굉장히 이 세균이 되게 많이 종종 디텍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페리오돈타이티스가 이 혈관을 타고 이러한 세균, 다양한 세균이 이제 전신적으로 이제 디스트리뷰트 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고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전신 질환에 기여할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 패소지네시스 모델을 제안을 했는데요. 일단 데미지드 에피셀리얼 배리어와 서브진지발 마이크로바이옴의 디스바이오시스가 이제 같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진지발 티슈 내로 세균이 더 침투하는 게 증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세균이 있으니까 염증세포가 인필트레이션 되고요. 근데 이제 세균들이 바이오필름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이 좀 inadequate해서 얘가 잘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되고 이제 지속적으로 감염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크로닉 인플레메이션과 티슈 디스트럭션이 일어난다라는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inadequate immune response와 관련해서 사실 치주염 병소에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 Th17 response라든지 그런 T-cell response와 이제 그 신경세포 말단에서 분비되는 뉴로트랜스미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직은 진행이 너무 늦어서 좀 아직 결론에 이르지는 못해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 연구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오랄 뮤코잘 디지즈와 연관된 마이크로바이오타 연구로 저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그 리커런트 아프투스 스토마타이티스였습니다.
그래서 뭐 RAU라고도 얼써라고도 부르죠. 저도 이걸로 무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의 관심 대상이어서 했는데, 그래서 보시면 뭐 어떤 이런 다이버시티 측면에서의 큰 차이는 없었고, 또 베타 다이버시티 측면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 어떤 스피시즈 측면에서 이제 헬시 코어 마이크로바이오타 중에서 한 15 그 종이 감소화된 반면에, 일반 컨트롤에서는 굉장히 레어한 스피시즈 7종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S. 살리바리우스, 스트레코코스 살리바리우스와 이게 A가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 아무튼 A. 잔소니아라는 두 가지 균종에 의해서 이제 어떤 식을 그 아드 레이셔를 이제 높이고 내리는 거에 의한 식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진단에 뭐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까지 정도 제안을 했지만, 사실 이거 후속 연구가 없고 뭐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뭐 저도 크게 이게 후속 연구가 없이 그러니까 다른 코어트에서 검증된 게 아니라서 이렇게 발표했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RAU 그 연구를 기반으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했던 게 이제 그 박희경 교수님이랑 저그 종양내과 김인호 교수님이랑 같이 그 키모세라피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구강내 이제 얼써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오랄 마이크로바이오타, 세균의 마이크로바이오타를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HSV의 인액티베이션 아니 액티베이션 되는 HSV가 구강내에서 검출되는 거, 캔디다가 검출되는 거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이건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키모세라피를 받으면 환자들이 일단 그 HSV가 액티베이션 되는 레이트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캔디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차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박테리아는 다이버시티가 그러니까 버칼 뮤코자의 그 뮤코자를 마이크로바이오타는 다이버시티가 확 떨어져요. 그런데 구내염이 발생하는 사람과 발생하지 않은 사람 간에는 다이버시티에 있어서 큰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없고요. 구내염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는 HSV1이 액티베이션 되느냐와 굉장히 높은 어소시에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테리아 분집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다이버시티가 떨어지는 정도가 이게 구내염의 심도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 이후에 저그 후속으로 이 이제 이 그러니까 그 조혈모 세포 자가 이식을 받는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키모세라피 전에 이제 HSV 항바이러스제를 그저 프로필락틱스로 이제 제공을 해서 그 구내염 발생 여부를 보는 지금 임상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54명, 대적은 27, 실험군 27명에서 54명을 목표로 지금 거의 한 지금 40몇 명, 48명 뭐이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결과로는 100 그런 그 에이사이클로비아가 100% 예방을 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예, 좀 임상에 도움을 줄수 있는 지금까지 도움을 준 유일한 연구가 아닐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또 점막 질환 중에서 저희가 이제 오랄 라이켄플라노스도 이제 관심을 갖고 하게 됐는데요. 오랄 라이켄플라노스는 사실 점막 질환 중에서는 아까 RAU 다음으로 상당히 흔한 점막 질환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점막에 이렇게 Y 스트리아가 이렇게 형성하는 게 가장 티피컬한
이제 임상 증상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빨갛게 1호전 또는 이제 심하면 얼써까지 형성이 을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근데 이게 원인을 몰라요. 원인은 왜 뭐가 발생시키는지 원인은 모르지만 병리학적으로 보면 여기 염증 세포가 라미나 프로프리아에 가득 인필트레이션 되어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T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T셀이 이 상피층을 공격을 해서 일어나는 질병이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 T셀이 여기 와서 어떤 항원에 대해서 이렇게 상피세포를 공격을 하는지 알려진 바가 없고, 얘가 지금 이제 보통 치료는 이제 스테로이드 가글을 하면 그 앞에 보이는 병소가 이제, 박희경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런 1호전 같은 거는 싹 사라지는데, YSGA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가 환자 컨디션에 따라서 또 다시 악화가 되고 이러한 게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여기서의 가설은 치주염에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OLP 이전에서 관찰되는 염증 세포들도 이게 세균이 있어서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인시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오랜만에 얘그 가설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게 보라색들이 이제 세균 시그널인데요. 이 상피층에는 사실 컨트롤에도 이렇게 세균이 많이 들어와 있는 조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라미나 프로프리아에 세균이 침투해 있는 경우는 컨트롤에는 이제 상당히 드물고요. 이 OLP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에 인필트레이션 되는 CD4 T 셀, CD8 T 셀, 매크로페이지 굉장히 많죠. 대조군에 비해서 이거를 정량을 해가지고 그이 세균 여기 이제 라미나 프로프리아에 있는 세균 시그널의 강도와 코렐레이션을 봤더니 T 셀은 이렇게 유의한 코렐레이션을 보이는데 매크로페이지는 유의한 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여기에 이게 상피세포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T셀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T셀이 이제 상피층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서 보시면 여기 T셀이 이게 이제 CD3를 그 스테인한 거라 가지고 CD3는 T셀의 항원 수용체인 TCR하고 같이 발현이 코 익스프레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CD3가 이렇게 여기 감염 세포 세균으로 여기 세균으로 감염된 상피세포에 완전 면적을 하면서 저희가 얘기하는 이뮤놀로직 시냅스를 형성을 하고 있다. 여기와 지금 요 세포도 그렇고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혹시 이 T세포가 인지하는 게이 세균 항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미나 프로프리아에 있는 이제 T셀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세균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이게 또 치주염하고 틀린 게 치주염에서는 세균이 세포 밖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여기에는 주로 세균들이 다 세포랑 겹쳐서 보입니다. 사실 이게 컴포칼이 아니라서 이게 세균이 세포 안에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세포 밖에 빈 공간에는 세균이 거의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혹시 뭔가 이제 이 인트라셀룰라 박테리아가 이 이제 이 OLP에서 이 T셀 도미넌트한 리크루트먼트를 유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버칼 서피스에 그 헬시한 사람들하고 그 OLP 리전의 그런 뮤코잘 마이크로바타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리치니스 자체가 OLP에서 리치니스는 이제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세균종이 관찰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타 다이버시티를 보면 여기서 살라이바 데이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퍼블릭 데이터를 가져온 거고요. 그 여기 헬시한 사람들에 비해서 레티큘러 OLP냐, 이로시브 OLP냐에 따라서 굉장히 잘 구분이 되고 있고 여기 뮤코자가 저희 데이터인데요. 저희 OLP는 레티큘러와 이로시브를 합한 건데 이제 완벽하게 두 개가 세그리게이션 되지는 않았지만
이쪽 살라이바 데이터와 방향성이 일치하게 어느 정도 다르게 클러스터링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OLP라는 게 이제 그 치주염하고 마찬가지로 에피셀리얼 배리어 디스펑션과 어떤 얼터드 미코셜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에피셀리얼 베이셜셀의 인트라셀룰라 인펙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최근 저희 데이터에 의하면 상피세포의 베이셜셀 인펙션뿐만이 아니라 얘가 라미나 프로프리아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넘어가야지만 이때 이제 리크루트먼트가 이런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크루트먼트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뭐 감염된 상피세포를 공격을 하게 되면 베이셜셀 레이어 리코펙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배리어 디스펑션이 더 심화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비셔스 사이클을 갖게 되는데 이 리크루트된 셀들이 감염을 제거를 못하면 얘가 퍼시스턴트 인펙션이 되는 거고 그래서 크로닉 인플레메이션으로 갈 거다라는 모델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OLP의 티슈 안에는 어떤 세균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이제 궁금해서 저희가 이제 또 박희경 교수님 도움을 받아서 무코셜 서피스하고 이제 바이옵시 티슈 내에 있는 세균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또이 부분도 치주염하고 되게 다른 게 일단 티슈 내에서 커뮤니티는 다이버시티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또 사람들 간의 차이도 그 치주염의 경우에는 병소 내, 그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서로 더 유사했는데 여기는 서피스가 유사하고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세균들은 환자마다 너무 달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같은 환자의 첫 번째와 두 번째도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도미넌트한 스피시즈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검은색 말고 색깔로 표시된 게 이제 서피스와 티슈 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히모필러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서피스보다 다 감소를 한 거고요. 그래서 유의하게 티슈 내에서 증가한 거는 유일하게 이콜라이 그룹에 해당하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콜라이를 실제로 저희가 두 명의 환자에서 네개 스트레인을 그 바이옵시로부터 아이솔레이션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지금 K12 MG165라는 게 보통 사람의 대장에서 아이솔레이션 된 커멘살인데요. 가장 가깝고 이콜라이 패소제니컨 이콜라이하고는 비교적 거리가 먼 것으로 나왔고요. 이네 개의 스트레인은 이제 유전적으로 한 10개 미만의 유전자에 있어서만 서로 차이가 있고 다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콜라이가 이 구강 상피세포에 엄청나게 침투를 잘해요. 지금 이게 이제 그린 칼라로 CFSE로 염색을 한 건데요. 상피세포 안에 엄청나게 F뉴클레오톤보다 더 침투를 잘하고 지금 이 빨간 거는 얘가 엔도좀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마우스에서 OLP 모델을 만들려고 지금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로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립에다가 마우스 립을 덴탈 스톤으로 약간 스크래치를 한 다음에 세균을 넣어준 다음에 이제 티슈에 인베이전 되고 뭐 리크루트, 면역세포 리크루트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더 T-cell specific한 response를 잘 보기 위해서 이 GFP를 발현하는 이 벡터에다가 이콜라이의 프로모터에서 GFP를 발현하는 벡터에다가 OT2라는 펩타이드를 끝에다가 붙여서 트랜스펙션을 했어요.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OT2라는 펩타이드는 뭐냐면요. 마우스를 오브알부민으로 이뮤나이즈를 한 다음에 거기에
스페시픽한 T세례 CD4 T세를 클론을 만들고 그 클론의 T세 리셉터 시퀀스를 밝혀서 그것을 이제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만들어서 얘네들의 T세리 다그 OT2라는 펩타이드를 인지하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이렇게 세균이 그린 컬러를 냈고요. 그 OT2가 제대로 이제 그럼 작동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OT2 마우스에다를 이제 오버알부민으로 이뮤나이즈를 하고 8일 후에 귀에다 한쪽에다가 이 얘를 이제 인트라더멀 인젝션을 하고 이틀 후에 일종의 이게 투베르클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콜라이 인젝션 한 데는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르고 PBS 인젝션 한 데는 정상적이죠. 그래서 이제 얘가 제대로 이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이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OLP 모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콜라이 같은 세균이 케라티노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러면 그런 인트라셀룰라 박테리아, 케라티노사이트 내에 인트라셀룰라 박테리아를 뭐 TH1이나 TH17 셀 같은 셀들이 어떻게 레귤레이션 제어 클리어런스에 도움을 주는지 어쩐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지금 저희 학생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가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이게 박테리얼 유캐리오틱 라이크 프로틴과 몰레큘러 미미크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세균 단백질이 그 휴먼에서도 굉장히 컨저브되어 있는 게 많다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PR3라는 거, 이게 이제 뉴트로필의 프로틴인데 사실은 예, 뉴트로필에서 저희가 이제 스트레프코커스 상기니스가 항체 없이도 굉장히 포식이 잘 돼서 어떤 리셉터를 매개로 포식이 되는지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PR3였고 근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오토 안티젠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얘가 뭐 세균들하고 호모로스한 게 있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디텍트가 됐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류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의 오토 안티젠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을에 대해서 이제 그 검색을 해봤어요. 박테리아 그 프로틴 데이터베이스에 그랬더니 거의 7개 중에 6개가 다 이제 휴먼 어소시에이티드 박테리아와 호모노스한 프로틴들이 많이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이 알파이놀레이즈 이런 걸 보면은 아이덴티티가 55%, 시뮬러리티 70%, 이 중에서 막 구강에 있는 세균들 되게 많아요. 이게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흥미로웠고요. 그래서 이제 구강, 저희 이제 덴탈 분야에 자가면역 질환은 쇼그렌 증후군이 있죠.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이라면 이제 자가면역 때문에 타액선과 눈물샘이 기능을 못하면서 드라이니스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타액선에서 보면 이제 아쿠아포린이 일단 물을 통과시켜야지 분비가 되는 건데요. 이 중에서 메이저하게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뭐 아쿠아포린 1, 3, 5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단백질하고 아니 박테리아 프로틴하고 호말러서치를 했더니 구강 세균하고 상당히 호말러지가 높은 것들이 아쿠아포린 5에 대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아쿠아포린 5는 실제로 나카우 마우스에서 이저 시크리션이 타액 분비량이 이제 50% 감소 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러면 쇼그렌 증후군 환자에서는 이 세균에 대한 항체 아니 세균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아쿠아포린 5에 대한 자가 항체가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검색을 했습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 스크리닝을 혈청을 가지고 스크리닝을 이제 아쿠아포린 5에 대한 자가항체가 있나 없나를 스크린하는 방법으로 처음에 이제 인다이렉트 이뮤노플루오레센스 방법으로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자가 이 쇼그렌 증후군 환자에서 자가항체가 훨씬 많이 존재를 하는 걸로 이제 저희가 스크린 결과를 얘기했고요. 얻게 됐고요. 이 아쿠아포린5에 대한 자가항체는 센시티비티나 스페시피시티가 약 0.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에서도 약간 디텍트가 되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아쿠아포린의 구조에 따라서 세포 밖에 위치하는 익스트라셀룰라 루프 부분에서 이제 펩타이드를 제작을 해가지고 에피톱 매핑을 해서 이제 그 A하고 C하고 이 E1, E2와 같은 이러한 펩타이드가 이제 자가항체에 대한 에피톱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 펩타이드를 이용한 일라이자로 이제 손쉽게 스크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쇼그렌 환자에서의 그런 오랄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어떻게 바뀌었나 이런 데이터도 저희가 분석을 연구를 해보았는데요. 그 이거는 이제 보면은 그 일단 이 환자군에서 그 이거는 마우스 워시, 오랄 워시를 한 건데요. 환자군에서 일단 구강 내 세균이 양이 토탈 로드가 좀 유의하게 증가가 되어 있고요. 다이버시티가 좀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이버시티가 증가되어 있는데 특히나 드라이니스가 없는 사람에서 더 유의한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드라이니스라는 게 오랄 마이크로바이오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파란색의 컨트롤군을 보더라도 이 드라이니스가 없는 이렇게 채워진 사람 드라이니스가 있는 어쨌든 하나는 없고 하나는 있습니다. 이둘 간에 이렇게 약간 세그리게이션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지금 쇼그렌 신드롬과 컨트롤 간에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스피시스 레벨에서 뭐 굉장히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상피세포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봤더니 이세개 중에서 이 RM, PM 같은 이생균들은 엄청나게 또잘 들어가는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특히 PM이 아쿠아포린5라는 아쿠아포린5와 호몰록스한 아쿠아포린을 갖고 있는 세균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살리바리 글랜드 안에 실제로 세균이 들어가 있는지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유니버설 프로브를 사용한 건데요. 염증이 없는 정상적인 거에는 그러한 조직에는 거의 관찰이 안 돼요, 세균이. 네, 근데 이제 non-specific한 chronic inflammation이 있거나 쇼그렌 스페시픽한 포컬 림프세틱 셀 아데나이티스가 있는 경우에 덕팔 셀들이 굉장히 세균에 많이 인펙션이 되어 있고요. 또 인필트레이트 되어 있는 그러한 면역세포들에도 이제 세균이 많이 있는 것을 관찰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그 PM 스페시픽한 것으로 봤을 때도 여기 이제 이런 덕트 셀 또는 이런 여기 면역세포, 리크루트된 면역세포에 이렇게 인펙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덕탈셀이 인펙션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이미 알려진 보고에 따르면 이 덕탈셀들이 이런 그 키모카인들을 되게 많이 발현을 하고요. 이 인필트레이션 되는 아까 림포사이트가 인필트레이션 되는 것도 이 덕탈셀부터 주변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주 옛날에는 사람들이 쇼그렌 신드롬 하면 이제 그래 T 셀이 와가지고 공격하니까
글란드가 망가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티셀이 와서 그 공격을 하면 아시나셀 주변에 먼저 와야 되는데 덕탈셀 주변에 먼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피엠 아쿠아프린의 그 시퀀스로부터 이제 이 자가항체를 만들 수 있는 마우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엠 아쿠아프린 중에서 이게 마우스 아쿠아프린의 B셀의 에피톱 중에 하나, 이게 E에피톱인데요. 얘가 지금 물 분자가 통과하는 채널을 만드는 데 있는 루프예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 이제 박테리아 거는 이게 아미노아시드 두 개만 다른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런 이제 프리딕션을 해봤을 때이 부분이 T셀 에피톱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펩타이드를 이용을 해서 이뮤나이즈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펩타이드 구조도 상당히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프라이밍을 위해서 일단 세균을 나이세이트로 한번 프라이밍을 하고 펩타이드를 어지번트왕 이렇게 세번 이뮤나이즈를 해서 주면은요. 2주 후에 이제 아쿠아프린 E에 대한 그러니까 AQP5 에피톱에 대한 자가항체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세균만 주는 경우에는 그 이피션스가 훨씬 낮았고요. 지금 이 펩타이드를 이용했을 때 되게 잘 형성이 되고 이렇게 이제 AQP5E에 대해서 바인드하는 항체와 PME 아까 그 박테리아 에피톱이죠. PME에 대한 에피톱 이게 상당히 코렐레이션 높아서 예, 몰레큘러 미미크리를 AES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자가항체를 포함하고 있는 혈청이 마우스 살리바리 글랜드 아쿠아포린을 스테인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이 박테리아 라이세이트에서 아쿠아포린으로 예상되는 것도 디텍트하는 걸로 이거는 이뮤나이징 펩타이드를 디텍트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가항체가 만들어지면요, 이 마우스에서 살리바리 시크레션 레이트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나 살리바리 글랜드에는 정상이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필트레이션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또 어떤 박테리아 인펙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대 정준호 교수님 도움을 얻어가지고 받아서요. 이 마우스에서 AQP5E에 바인드하는 그 B셀 리셉터 헤비체인과 라이체인의 시퀀스를 얻었고 그걸로 이제 미니바디가 앤티바디를 만들어서 보면 AQP5E나 PME 펩타이드에는 이렇게 바인드를 하지만 다른 에피톱인 A 에피톱에는 바인드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셀 에세이에서 이제 AQP5E를 통한 그 워터 트랜스포트를 억제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퀀스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트랜지제닉 마우스를 제작 중이고 그 트랜지제닉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사실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이 B셀은 이제 그 항원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면은 B셀 리셉터가 이제 뮤테이션이 마구 일어나면서 어피니티 매추레이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B셀이 이렇게 박테리아나 우리 호스트 오토 안티젠하고 엄청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아까 PME와 AQP5E는 펩타이드 12개 중에 아미노아시드 하나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구분을 할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SS에 대해서 이거는 이미 기존에 알려진 패소제네시스 모델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세균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세균 인펙션에 의해서 이러한 사이토카인, 키모카인 인덕션이 더잘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타액선 내에서 이러한 리크루트된 T셀, 덴드리틱 셀, B셀 간의 인터랙션에서 얘가 이제 세균은 그
APC를 바이스탠드 액티베이션 할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원, 오텐티제나로 유사한 항원을 제공해서 몰레큘러 미미크리를 기전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리뷰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내용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그동안 구강세균에 관한 과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해왔는데 보니까 에피셀리얼 배리어라는 게 저희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이고 티슈 안으로 잘 들어가는 세균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오가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찬찬하게 자세히 잘 설명드려서 이렇게 특히 대학원생들한테는 귀에 쏙쏙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원래 시작할 때 공지를 드렸어야 되는데 공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전공 공통 세미나에서 대학원 학생이 질문을 해주시는 경우에는 커피 쿠폰을 쏜다는 얘기를 또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하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백정화 교수님 아, 켜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학생이 질문하면 좀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그럼 제가 잠시 저기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질문하고 싶은 게 조금 많긴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아서 하나만 아까 라이켄 플래너스 환자에 대한 데이터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서머리 하는 슬라이드 보니까 에피텔리얼 배리어의 디스펑션이 오게 되는데. 헤파타이티스 C 바이러스가 뭔가 관련이 있을까? HCV에 물음표를 넣은 걸 하나 왼쪽에 넣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헤파타이티스 환자에서 라이켄 플라너스가 증가한다는 건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셔서. 아, 네네. 이거는 헤파타이티스 C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연관을 이게 의심을 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 원인으로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오엘프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뭐 EBV 같은 것도 뭐 사람들이 많이 받고 이 헤파타이티스 C 바이러스도 봤는데요. 헤파타이티스 C 바이러스가 관여할 가능성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LP 환자에서 HCV 인펙션 레이트가 더 높다 뭐 이런 보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게 OLP 환자의 100%는 아닙니다. 한 개만 더. 그 부분에 네. 리뷰에 써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콜라이가 이제 침투가 많이 되는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런 사람에서 침투가 더 잘, 그러니까 세균에 노출이 됐기 때문인지 아니면 침투가 잘 되는 뭔가 기전이 있을 건지 아니면 혹시 이분에서 면역 시스템이 그거를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아서 그런 건지 혹시 어느 쪽에 좀더 비중을 두고 계신지. 저희가 지금 이제 동물 모델, 동물에서 이렇게 해본 거는 이제 아직 그런 파이널 결론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콜라이를 마우스에다가, 그러니까 생쥐에다가 주면 줬을 때 이런 침투가 뭐 이렇게 컨트롤 대비 막 증가했다 이런 걸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마우스가 자체로 구강내 가지고 있는 이콜라이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아 도대체 뭐지 그러다가 박희경 교수님이 치료를 징크를 주신대요. 징크 타블렛을 이 환자들이 좀 징크가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징크 디퓨전 다이어트를 지금 해서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세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피층을 넘어서 남라프로프리아로 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징크 디피션시 같은 거가 그런 호스트 팩터가 그다 이력 그 거기에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동물 데이터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징크 디피션시에 의해서 뭐 이런 TH 리스폰스도 이렇게 방향이 좀 바뀌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클리어런스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런 게 관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실까요? 네, 박주철 교수님의 예, 화면 켜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동안 이제 하나 간단한 걸 여쭤보면요. 지금 차 교수님께서 진지발 티슈나 아까 살리발벤 덕트 이런 쪽에 보면 거기가 전부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있는 조직이잖아요. 거기를 다 뚫고 네. 세균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진지발 티슈에서 염증 세포 같은 경우는 다이아피디시스 형태로 거기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세균들은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어떻게 들어가는지 혹시 그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네.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피지가 그러니까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라는 게 시트 형태로 완전히 딱 종이 예를 들어서 시트 형태로 종이락 같은 게 막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피진시발리스 같은 경우는 그런 치주 병원균들은 강력한 프로티아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뚫고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강력한 프로티아제가 없어도 그런 치주염 같은 데서는 얘네들이 뭐 코어그리게이션 된 상태니까 그런 애들이랑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런 OLP라든지 이 효그렌에서는 사실 예를 들어서 이콜라이가 저희가 진놈 분석했을 때 물론 프로데이즈가 없지는 않죠. 있기는 있는데 그게 강력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예,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네. 김필종 교수님 아까 한참 동안 켜놓으셨는데 질문 없으세요? 네. 아, 저는 그냥 열심히 들으려고요. 썼습니다. 아, 예. 그래서 화면을 계속 켜놓고 계셨군요. 네, 네. 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세요? 네. 네, 그러면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시간 다 돼서 오늘 뭐 그 다른 질문은 뭐 따로 이렇게 최영림 교수님께 뭐 이렇게 메일이나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뭐 이렇게 최대로 많이 들어왔을 때 한 125명 가까이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 이제 이 예, 먼슬리 리서치 데이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뭐 임상 교수님들이나 그 외에 이제 임상 전공의들 그리고 또 저희 그 치약 대학원 학생들께 이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해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최영림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예, 오늘 관악에서는 혹시 뭐 드셨는지 백정원 교수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맛있는 김밥을 먹었습니다. 아, 네, 관악에서는 김밥, 저도 김밥 좋아하는데 연관에서 계속 김밥은 안 사주고 샌드위치만 줘서 좀 그렇긴 한데 네,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잘 준비해서 네, 다음 주 그 이승복 교수님의 좋은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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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